자, 오늘 숙제를 드릴 겁니다. 오늘 몇 가지 배우셨어요? 칭찬, 가르치는 기술, 제대로 하는 기술, 공감하는 기술, 공감하는 기술들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근데 하루 20회에 메모를 하셔서 이렇게 하늘 송구안에 도전을 해보세요. 제가 이것의 소중함을 깨우치고서 제가 저 수첩에다 하늘 발을 정지 썼어요. 송구안을 도전하자. 근데 딸만 아니라 모든 사람, 뭐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칭찬했다. 이것도 맞아요. 토탈 운동했어. 아침에 운동하고 사이클 하고 아침 또 걸었어. 한정면에 걸었어. 이것도 한 번, 두 번이 세 단 하는 거야. 애가 학교 갔다 오면, 애가 무슨 학교 갔다 왔을 때 무슨 얘기 했을 때, 아유 더워 죽겠네. 이러면, 아이고 더워 죽겠어. 이렇게 한번 했어. 이건 뭐 하는 거야? 운동 안 하고 이거를 해보셔라. 실제로 저는 17번까지 성공했어요. 그다음 그리고 안 해도 됐어요. 왜 그럴까요? 습관이 됐더라. 습관이 되니까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따라해주면 되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 인생이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삶이 달라졌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숨으로 도전을 하시는 그래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집 냉면 잘하네. 우리 집이 냉면 맛집. 정진냉면. 칭찬자라니 야단갈치니 공감해주기 운동하기 하루 20번 실천을 하면 우리 가족 행복가족. 제가 캠페인을 하고 싶은 게 선생님들에게는 우리 교실 행복 교실. 선생님들 이렇게 하셔라. 칭찬의 기준을 각 아이의 과거에 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가 보내줄 때 어김없이 칭찬해 주시고 야단치실 때 야! 이러지 마시고 네가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못해서 선생님이 혹시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가 무슨 얘기하면 공감해 주셔. 그렇게 선생님들 이렇게 하시면 하루 20번 칭찬하시면 선생님 교실 행복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직장도 행복한 직장이 될 거다. 직장의 팀장으로서 내가 팀원들이 칭찬 제대로 화내고 공감을 주게 된다면 우리 직장은 우리 팀은 행복한 팀이 될 것이다. 박수 치면서 칭찬자시시시다칭찬자니 야단자시기 공감해주기 운동하기 하루 20번